하나, 둘, 셋. 오. 둘, 셋. 둘, 셋. 이번 주 골프인 주인공이 이 네 분 중에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소개할 골프인은 누구인가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프로골퍼 이순호입니다. 아, 나 너무 억울하더라, 이런 거. 유소년 시절 처음 만난 골프에 푹 빠져 평생 골프만 보고 달려온 이순호만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시끌시끌한 웃음소리를 따라 들어간 스크린 골프 연습장. 제작진은 즐겁게 연습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순호를 만날 수 있었다. 어쩌라. 저희 따로 만나는 이제 크레이지 멤버라고 합니다. 저기. 네, 크레이지. 저 모자에 딱 써있죠. 야, 너 얼굴 너무 숙였는데, 민정아? 그냥 속된 말로 저희가 그냥 미친 골프라고 해서 세련된 영어로 이제 크레이지라고 한 거예요, 그나마. 네, 저희가 이제 만들었어요. 골프란 뜻도 있고 여자들이란 뜻도 있고. 왜 나한테 왜 그래? G투어 이제 초창기 때부터 이제 만났는데 이제 멤버 완전 결성은 이제 대전 조이마루 이제 딱 생기고 나서 이제 제대로 만난 거 이제 4년 전, 3년 전부터 이제. 만나기 시작했죠. 지금은 총 6명인데 지금 2명 못 와서. 이순호와 크레이지 멤버들은 WG 투어 선수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힘이 되는 소중한 인연이다. 각자 다른 지역에 살지만 자주 만나고 연락하며 끈끈한 우정을 이어나간다고 했다. WG 투어 막내 홍민정. 막내 아닌데. 막내 아니구나. 이제 소민이 있구나. 맨 두 번째 이제 홍민정 프로고요. 네.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여기는 이제 제일 큰 언니, 맏언니 이제 안다이 프로님. 어떻게 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제일 깐깐이 남궁성경 프로요. 제일 깐깐해요? 제일 깐깐하지, 네가 제일 왜 깐깐해요? 제일 깐깐해. 나같이 나같이 부드러운 사람 없다. 아니야. 말 한마디 던질 때마다 까르르 웃음이 터지는 장난기 많은 크레이지 멤버들. 시합 나갈 때마다 머리 숱을 바꾸는 애들. 이들이 본 이순호는 어떤 사람일까? 순호 언니의 첫인상은 굉장히 차갑고 하지만 알면 알수록 굉장히 정이 많은 사람. 양파 같은 여자다. 오, 양파 같은 남, 양파 같은 여자. 까도 까도 계속 까도 나오고 또 까도 나오고. 순호 언니는 엄마 같은 사람. 왜 그런가요? 그러니까 뒤에서 묵묵하게 다 챙겨줘가지고. 네. 제가 맏언니긴 한데 이렇게 순호가 좀 리더십 있게 잘 이끌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이순호 리더다. 맛있는 밥 냄새가 솔솔 풍기는 이곳은 이순호와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이다. 이른 아침부터 부엌에 들어선 모녀는 새 밥을 짓고 합심의 밥상을 차려낸다. 딸이 밥을 푸는 사이 직접 담근 깻잎 장아찌를 꺼내는 어머니 임명심 씨. 밥상이 다 차려진 것 같은데 식사를 잠시 미루고 반찬 한 가지를 더 만든다. 그것은 바로 계란 프라이. 골프 선수인 딸을 위한 특별 메뉴라고 했다. 예전부터 계란은 진짜 많이 먹였어요. 그렇게 좋대요, 계란이. 체력에 라운딩 다니면서 너무너무 힘든 과정에도 그 계란을 먹고 라운딩 하는 거하고 계란 안 먹고 라운딩 하는 거하고 완전 차이가 많아요. 딸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듬뿍 담긴 계란 프라이까지 완성되고 나서야 식탁에 둘러앉는 두 모녀.
정이 넘치는 모녀의 식사 자리에서는 대화도 끊이지 않는다. 내일 스타트. 어디로? 강원도. 이번은 강원도네? 응. 강원도 갔다 와. 그럼 언제 와? 일요일 날? 얼굴 볼 시간도 없으시겠네. 그때 아침에 엄마랑 근데 주말? 심지어는 하숙생이라고. 아니 아침에 들어왔다가 잠깐 봤다가 밤늦게 그러고 밤에 못 보니까 나보고 하숙생이냐고. 그래도 할머니 다 이렇게 바쁘대요. 어떻게 일하는데 참 잘해요 딸들이. 딸 셋이서 너무 예쁘게 착하게 잘. 하숙생. 또 아빠 역량이 많아요. 아빠가 참 자상하고 아. 가정적이세요. 정말 잘해요. 야, 아빠 집에 못 보니까 맨날 아쉽지. 전화 통화를 거의 말만 떨어져 갖고 살지 거의 사상 통화 뭐 매일 하고. 네. 아 진짜 아빠 전화 너무 많이 해요. 전화 많이 해요. 낮에도 거의 뭐 하루에 한 대여섯 통화. 안 받을 것 같은데. 잠깐 짬을 내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본다. 아빠, 자기 왜 자꾸 끊어? 아빠야?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 아버지 아니, 이정환 씨.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다 보니 영상통화를 수시로 한다고 했다. 아버지, 내가 저녁에 다시 전화할게. 자기 고생해. 잘 안 된다. 시킨다. 자기라고 부르세요? 아 장난으로. 장난으로. 제가 자기라고. 아 엄마가 얘기해놓으니까. 그냥 아빠 자기. 저는 여보소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 자기라고 해놔서 나 자기 소리는 하는데. 이순호와 그녀의 가족들은 인도네시아와 인연이 깊다.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때 이순호는 골프를 알게 되었다고 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자카르타로 이제 전체 식구들하고 다 넘어가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학업적으로 공부하러 간 거죠. 어차피 뭐 해봤자 초등학생이니까. 그래서 초등학생이 갔는데 아버지가 골프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짤랑짤랑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이제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접하게 됐습니다. 아버지 이정환 씨를 따라서 놀이삼아 즐겼던 골프. 푸른 잔디를 마음껏 밟으며 좋아하던 딸에게서 골프 선수의 재능을 발견한 것도 아버지였다.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한번 본격적으로 해볼래? 라고 이제 권유를 하셨던 거 그때였어요. 아빠가 밀어줄게 한번 해볼래? 그때는 밀어준다는 얘기도 몰랐죠. 뭐 따로 뭐 어렸을 때니까 뭐 제가 프로 선생님을 뭐 프로님을 만나본 것도 아니고 때문에 그래요? 해볼까요? 그냥 딱 그런 것 같아요. 제 기억상 해볼게요. 그냥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골프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늘어났다. 골프장에서 보내는 시간만큼 재미도 커져갔다고 회상했다. 잔디 밟는 게 되게 좋아요. 지금도 좋아요. 초록 색깔 보면은 막 그 있잖아요. 당 떨어질 때 초콜릿 먹는 느낌 있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좋았어요. 초록 색깔 이렇게 밟고 이게 눈에 보고 이제 그 중간에 이제 그린 있고 이제 하는 게 전 너무 좋았어요. 풀 있고 나무 있고. 타고 나셨나요? 타고 났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 그냥 좀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접근하기가. 골프에 대한 애정은 실력으로 이어졌다. 출전하는 주니어 대회마다 시상대에 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으며 자신감을 얻은 이순호는 미국에서 활약하는 미래를 꿈꾸며 LPGA 투어 Q스쿨을 준비해 나갔다. 그때 한창 그냥 말로 해서 물올랐다 그러죠. 고1, 2, 3 때까지는 정말 제가 생각해도 정말 잘 친 것 같았어요. 아 그냥 쉬웠어요 필드가. 그럴 정도로 이제 뭔가를 다 준비한 상태니까 이제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체력을 그때 좀 더 많이 키우고 있었죠. 네, 자신 있었어요. 외출 준비를 마친 이순호가 현관문을 나선다. 뽑아. 아니, 받아. 오케이.
딸의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는 어머니.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보내길 기도해본다. 이순호가 찾은 곳은 한 골프 연습장. 레슨 프로로 일하는 곳이라고 했다. LPGA 입성을 꿈꿨던 이순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제 딱 19살 때였어요. 이제 아버지가 좀 상황이 안 좋으셔가지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한 8, 9년 만에 한국을 딱 왔는데 와, 네. 그래서 다 포기했어요. 큐스쿨이라는 자체는 이제 아예 다 떠나보낸 상태였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인도네시아를 쫓아갔는데도 할 게 없었어요. 골프채를 만들기, 뭐 이렇게 받을 때까지는 뭐 제 클럽이 어딘지도 몰랐으니까. 1년 만에 다시 시작한 골프. 이순호는 다시 큰 벽에 부딪힌 것 같았다고 털어놓았다. 내가 골프를 딱 처음에 이제 1년 만에 딱 잡고 이제 빵빵 치는데 와, 인대가 다 늘어난 거예요. 아, 그리고부터는 나도 진짜 심각해졌구나. 그래서 감각도 다 잃었고요. 1년이라는 시간이 엄청 크더라고요, 저한테.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한국을 다시 이제 목표를 바꿨어요, 제가. 대학 들어가야겠다, 이렇게요. 홀로 시작한 낯선 한국 생활. 생활비부터 학비까지 모든 걸 직접 해결해야 했기에 대학생 이순호는 쉴 틈 없이 몰아치는 고단한 생활을 해야만 했다. 학교 갔다가 뭐 레슨을 하던가 레슨하고 뭐 10시 정도 끝나면 이제 호프집 알바도 하고 3시, 4시까지 좀 하다가 이제 9시 뭐 학교 수업이라고 9시 나갔다가 이제 조금 그렇게 생활했죠. 안 놓는 이유는 그때도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정말. 네. 못 놓겠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뭐 이런 상황 잘 몰랄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막 얘기를 안 해요. 무겁잖아요. 솔직히 딱 들으면 괜히 멀리 있는데 저까지 보탤 필요는 없으니까. 어머니 임명심 씨는 딸의 트로피를 소중히 보관하고 있었다. 프로암대. 프로들하고 같이 나와서 1등. 어렸을 때요? 네, 주니어 때. 이 고 1등가. 네. 이것도 1등한 거예요. 1등한 거고 트로피가 굉장히 많거든요. 한 50개가 되는데 아직 못 갖고 왔어요. 당시 유망주로 손꼽히는 선수였던 이순호. 대회를 휩쓸고 다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듯 수많은 트로피들이 장식장을 채우고 있었다.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네, 자랑스럽죠. 너무 대견스럽고 고맙고 예쁘죠. 사실 어머니 임명심 씨에게 이순호는 아픈 손가락이다. 이순호가 한국에서 생활했던 때 홀로 부딪혀야 했던 어려움을 당시엔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생 한국을 났어요. 일하면서 이렇게 한국 모르고 어느 날 한 해 쌤이 있다고 피지를 다 땄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그게 쉬운 줄 알았어요. 왜냐면 주니어 때 워낙에 잘 나갔기 때문에 아 그거 뭐 쉽겠다 생각하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거기 전지훈련 자카르타 와가지고 좀 안 좋은 얘기를 제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내가 그거 어떻게 해가지고 다 한 해 그렇게 다 하고 했는데 엄마는 그거 몰라주냐고 거기서 가슴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부모 욕심은 그렇잖아요. 부모 마음도 그렇고 끝없이 이렇게 세워주고 싶은 마음. 네. 지금도 항상 이 불한테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대학 생활의 생업 그리고 투어 선수 생활을 병행했던 20대의 이순호. 성적이 마음만큼 나오지 않으면서 점점 지쳐갔다. 이순호는 현실을 마주하곤 중대한 결정을 내린다. 일부 적고 일부 준비했는데 일부가 제 생각보다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거 접고 그때 이제 끝.
아, 선수 생활 이제 그만하자. 뭐 나중에 기회는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레슨 쪽 공부 좀 한번 해볼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레슨은 조금 알바생, 알바식으로 이제 21살 때부터 대학교 다닐 때 했지만 26살 때부터 이제 완전 레슨 쪽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살짝 보폭 좀만 넓히시고 7년째 레슨 프로로 일하고 있는 이순호. 레슨 프로 생활을 하면서도 선수 생활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었던 이순호는 WG 투어 출전 기회를 잡아 선수 생활을 이어나가게 된다. 이순호는 WG 투어 출전이 골프 인생의 2막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회상했다. G투어랑 WG투어랑 같이 이제 주최 측 주최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아, 순호 한번 나가보자. 스크린에 숫자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나가요? 그랬었어요. 그때 한번. 근데 한번 가보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한번 연습을 해봤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처음엔. 바람 있고 뭐 그린도 이렇게 물결이 이렇게 흐르고 뭘 알겠어요. 처음에는 장난 아니죠. 막 20개 오바 치고 30개 오바 치고 막 이게 뭐야 하다 이제. 근데 또 해보니까 나름 재밌네. 그때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좀 레슨 말고 이제 제 연습도 좀 하게 될 수 있었던 계기였어요. 그래서 나갔어요. 2012년 6월 첫 참가를 시작으로 매 경기 빼놓지 않고 출전했던 이순호. 예전 실력을 금세 되찾은 이순호는 탑10에 여러 번 들며 우승 가능성이 있는 선수로 불렸다. 다시 좀 열정이 생기시다. 맞아요, 재밌었어요. 이제 성적이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성적이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좀 알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공략해야 되고 아, 스크린은 이런 거구나 라고 했던 게 한 세 번째 게임 정도인가? 그때부터 조금 세 번째 대회에 나가고 나서는 좀 좋아졌던 걸로 기억해요. 다음해 2013-14 시즌 이순호는 한 시즌에 4승이나 해내는 기록을 세운다. 다승왕의 상금왕 그리고 WG 투어 대상까지 거머쥐면서 이순호는 그해의 주인공이 된다. 최고의 순간이었다. 19살 이후로 처음? 네, 처음. 네, 맞아요. 처음. 오랜만에. 그것도 그때는 주니어고 어떻게 보면 여긴 프로대회잖아요. 프로대회에서 우승은 처음이죠. 난리 났죠. 기뻐서. 할 수 있지. 아, 상상도 안 했어요. 아, 이렇게 구력 빵빵한 사람들도 많은데 되게 우연치 않게라는 어벙벙했어요. 그때 우승하고 나서도. 뭐지? 내가? 이렇게? 부모님도 뭐 당연히 좋아하셨죠. 네. 안 계셨는데 그래도 소식으로는 들으시니까 당연히 좋아하시죠. 그때부터 관심 갖기 시작하시고. 저기 첫 우승이네요. 예, 맞아요. 지투어. 네. 그때는 이게 TV 상황이 별로 안 좋으니까 어떻게 봤냐면 아이들이 여기다가 하면 저기 핸드폰에다 해가지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핸드폰에 연결해가지고 봤어요. 영상으로. 네네네네. 믿었어요. 항상 항상 잘 된다. 넌 할 수 있다. 네. 어디까지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는데 그랬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 기복이 있네요. 기복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리플한테. 다음 해 2014-15 시즌이 되면서 이순호는 사람들로부터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후로 우승 트로피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다. 14-15 어떻게 했나 기억도 안 나네요. 솔직히 그때부터 좀 뭔가가 입수가 좀 찾아와가지고요. 한 1년 반 정도 제가 퍼터랑 어프로치가 안 돼가지고 그린에 올리는 게 이제 주 목적이 돼버렸어요. 어프로치를 잡지 않기 위해서 세컨을 잘 쳐야 되거든요. 왜냐면 어프로치 잡으면 이건 불안해서 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숏게임이 안 되면 당연히 점수로 연관이 되니까 참 힘들었죠. 슬럼프에 빠진 이순호. 골프에 대한 애정만으론 힘에 부쳤던 당시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고마운 사람이 있다.
제 스승님이자 제 7년간 이제 시합하면서 WG도 시합하면서 제 코치님이세요. 네, 제 은인이기도 하시고요. 한밀초 프로입니다. 한민철 프로는 이순호가 입술을 이겨낼 수 있도록 든든한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었다. 라인 가기. 오늘은 훅이 자꾸 걸리는 스윙을 교정하기로 했다. 스퀘어 상태로 만들어 이래야 스퀘어를 맞고. 네. 한민철 프로에게 레슨을 받으며 입술 해결책을 찾게 된 이순호는 네. 시간이 날 때마다 레슨을 받고 있다고 했다. 배우는 학생의 자세로 돌아가 진지하게 설명을 듣고 스윙을 해본다. 이쪽 라인에 이런 식으로. 보면은 방향각 자체가 우측 많이 안 밀리잖아. 네. 6, 7 정도 우측 출발 했으면 지금 거의 영도에 가까워지니까. 그렇지. 조금 더 하면 좋을 것 같아. 지금보다 약간만. 프로님이 얘기를 자꾸 이제 해주셔죠. 이렇게 스킬 쪽으로는 내가 바꿔줄 수 있는데 정신이나 멘탈은 안 된다. 네가 바로 잡지 않으면. 본인의 샷에 확신이 있으면 아무래도 멘탈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일관성을 키우는 훈련을 좀 많이 했어요. 거리는 원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지금은 저 요즘 무난하죠? 그죠? 지금 무난하죠. 네. 근데 지금도 아무래도 너무 오래된 습관이 좀 무근대가 많이 생겨 있어서 그걸 잡는 훈련을 하고 있긴 한데. 한민철 프로는 애제자 이순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우승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우승 가능성이요? 네. 당연히 있죠. 저는 200%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좀 두 단계도 뛰어오르게 잠깐 좀 한 단계 잠깐 스텝을 좀 뒤로 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은 근래의 성적을 보시게 되면 전보다는 훨씬 더 높은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기도 하고 조만간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네. 오늘은 특별히 한민철 프로와 크레이지 멤버들이 뭉쳤다. WG 투어 대회를 앞두고 함께 연습을 하기로 한 것이다. 오늘 연습은 긴장도 풀 겸 편을 나눠 경기를 하기로 했다. 쉬었죠? 사우스 스프링스 아니야? 첫 티샷을 이순호가 시원하게 날린다. 오, 밀린다. 샷을 할 때에는 장난기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진지하기만 하다. 와, 멋있어. 욕심 나왔잖아. 이번엔 같은 팀인 안달희가 샷을 날렸다. 오! 지루하고 힘든 연습을 친구들과 함께하니 경기에 대한 부담도 덜고 스트레스도 푸는 즐거운 놀이가 된다고 했다. 이 모임도 자체적으로 좀 즐겁게 이제 대회에 임하자는 식으로 해서 너무 이제 너무 삭막하게 골프만 치니까 그러지 말고 좀 즐기면서 치자 하는 취지로 다 같이 만나게 된 거거든요. 그래도 여기 하면서 많이 위안이 돼요. 힘든 점도 얘기하고 그리고 좀 안 좋은 것도 공유하고 잘 되는 것도 공유하고 도움도 많이 받고 네, 이런 모임이에요. 웬만해서는 끝까지 갈 끝까지 가볼 이제 마지막 친구들인 것 같아요. 오늘 연습의 마지막은 이순호의 퍼팅. 버디를 잡아내며 기분 좋게 마무리해낸다. 봐라 그랬잖아. 유쾌한 친구들과 함께 행복한 골프를 즐기고 있는 이순호. 정상에서의 기쁨과 슬럼프를 모두 맛본 그녀에게 남은 것은 골프에 대한 애정이었다. 골프에 대한 사랑을 꾸준히 이어가며 행복한 선수 생활을 계속하길 기대해본다. 오, 일로 와봐. 원래 안 나오는데 얘 이상하네. 홍이가 좋으시겠네. 감사합니다. 어느 날 제가 여기 와서 한국에 오니까는
이틀 전 저도 너무 황당했어요. 아니 갑자기 동물병원 갔는데 친구 때문에. 근데 너무 이뻐가지고 그냥 괴로워하고 있어요.